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를 TV 2023년 하반기 특집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매 주말, 예, 주말 동시간대 밤 11시에도 여러분들이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오늘이요. 23년 10월 18일, 예,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요. 길가죠. 가로수들이 되게 좀 불긋불긋, 완전히 이제 단풍은 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끝자락에 이제 울긋불긋 했었거든요. 근데 23년도의 가을은 어찌된 일인지요? 여름을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가을을 맞이하기가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직까지는요, 아, 무슨 저 동남아시아 같아요? 대한민국 그 이 가로수들이. 자,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요, 상당히 저 쌀쌀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 오늘 기준으로는 저 서울이 영하가 아니라 저 영상 8도, 예, 상당히 좀 날씨가 특히나 이제 추웠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신 또 어르신들은요, 좀 힘드셔도, 아무래도 지금쯤은 저 독감 백신을 좀 맞으셔야 내년 4월까지는 좀 괜찮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독감 백신 맞았다고 해서 뭐 독감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감기가 걸리면요, 예,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건강하시고, 예, 여러분들 오래오래, 예, 오래오래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바로 그제 이 칠판에 서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뭐 시장에 대한 브리핑 없이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강의를 드릴 텐데요. 요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그 가자지구라고, 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예, 하마스라고 하는, 그 하나 이제 정당이에요. 예, 그 조직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좀 분쟁이죠. 그쪽 지역 사람들이니까. 예, 그 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뭐 연말까지 간다라고 했고요. 뭐 기름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예,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경유 값이 오르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유전. 그러니까 유전이 없어요. 뭐 석유를 이제 그죠? 예. 원유를 저 캐내는 나라는 아니고요. 가스를 생산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에 이제 일부 수출을 합니다만, 뭐 이스라엘과 뭐 그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어떤 하마스와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점차적으로 어떤 그 중동의 뭐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질지, 뭐 빨리 끝날지 좀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 인한 어떤 정세 불안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찾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첫 번째 이제 미국 국채를 좀 많이 찾고요. 두 번째는 금이겠죠. 마지막 세 번째가요. 석유입니다. 석유. 근데 이제 석유를 사서, 집 창고에다 쟁여놓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선물이라는 게. 그래서, 예. 그래서 그 선물 가격이요.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걱정될 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뭐 WTI 유가가 뭐 갑자기 뭐 100달러에서 120, 150까지 가지는 않고요. 좀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단지, 어쨌든 이 서로 좀 화합하고 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면 얼마나 좋은 따뜻하고 좀 올바른 이 괜찮은 지구가 될까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건요. 그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일부가요. 미국의 그, 전쟁 관련주들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그, 예, 그죠? 그런 종목들을 요즘 사모으고 있다. 예, 방산주들을. 그 얘기를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만, 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게 뭐 하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요,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자, 화면 좀 들어갈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지난 그 영상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요게 제 기억으로는 저
8월 달로 기억을 합니다. 한여름 8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이 방송을 저 보시는 우리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또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예, 주식 투자를 하는데 20조 그만 이렇게 해서 제가 오프닝 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예, 자리에 앉아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에 16조에서 예, 4조가 급증해서 연중 최대다. 그러니까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2023년. 그리고 가계빚 관리 골든타임 무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 2차 전지라든가 테마주 투자 과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다. 이제 지난 이제 8월 중순인가요? 또 넘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그렇죠. 가계대출이라는 건요. 개인이, 집, 가게, 집가짜입니다. 그죠? 예, 개인이 이제 신용대출이든 이런 대출을 받는 겁니다. 물론,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사실 주식을 하기 위해서도 뭐 있겠습니다만, 무슨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팬데믹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물론 유지하기 위해서, 예, 대출을 받는 것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저,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그죠? 뭐, 이때 이제 8월 달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예,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참 붐을 일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고점이었고, 또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에도 좀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빨리 이게 이제 그 긴축 그 완화 조짐이 보이고, 미국의 중앙은행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좀 다시 예, 금리를 내려서 좀 시장이 좀 예, 좋아지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좀 풍요로운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신용거래융자가 제일 많았던 종목들, 특히 여기 2차 전지라든가 테마주 투자 과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면상 잘 안 보이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이제 별표 이제 표시해 놓은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에코프로 뭐 요런 내용들, 예,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서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금액도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PPT 자료를 그때 당시 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면 내가 이제 또 새롭게 만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했던 게요 에코프로란 종목인데요. 에코프로란 종목인데 이때 당시 8월 중순에 말씀드렸던 에코프로와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 어떤 모습이 돼 있는지 종목을 몇 개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저 강의가 궁금하시면요. 여러분들 직접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제 방송을 다시 재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요. 제가 지붕을 좀 들어볼게요. 제가 매수를 103,200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금 매수,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 목표가인데요. 206,400원이라고 제가 일단 표기를 했었거든요. 요 화면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BPS가 있거든요. BPS, 예, BPS, BPS, 아, PBR, 예, 그 다음에 여기 BPS, 예, BPS, PBR. 요때 당시, 예, 이 금액대, 이 금액대, 그리고 PBR 2%. 이 퍼센트를 잘 계산해 보면, 예, 계산해서 요걸요, 배수로 계산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103,200원인데, 요때 당시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두 번 더 하는 겁니다. 두 번 더 했을 때에 206,400원인데, 제가 여기다 이제 원금 회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원금 회수는, 가치 대비, 그죠? 예, 가치 대비
주가가 시장에서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거든요. 평가가 그러니까 가치 대비 시장에서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금을 회수하시고 그러면 대개는 이제 이때쯤 매수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대 매수해서 20만 원대 매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엄청난 큰 수익이거든요. 무려 한 그죠? 예, 더블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00만 원 들어갔으면 1000만 원 되는 거고요. 1000만 원 매수했으면 2000만 원 되는데 내 원금을 제하고 나머지 수익난 딴 돈을 수익난 돈을 그대로 홀딩하고 계셔라. 왜냐면 이 종목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테마주로 엮여서 예, 갑자기 이제 좀 과열 종목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다음에 기다렸더니 이쪽 부분이 이쪽 부분과 좀 색이 다릅니다. 약간 하늘색을 띠면서요. 여기에 에스티메이트, 이제 추정치, 컨센서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표기가 될 때에는 그 부분이 마지막이다. 그 부분이 우리가 매도를 할 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강의에서 TV에서 직접 강의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면 화면 좀 크게 갈게요. 고맙습니다. 화면 크게 가시고요. 자,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자, 요기요. 예, 금액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5만 606원이요. 2.04배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요. 여기 23년, 24년, 25년. 여기다 쓸게요. 23년, 24년, 25년에 대한 추정치, 예, 컨센서스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여기에 어느 날 필요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표시가 되면요.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23년도의 추정치가, 예, BP에서 그 청산가치가 6만 6천 원, 그리고 24년도는 8만 5천 원, 25년도는 11만 3천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금액에서 갑자기 이렇게 건너뛰면, 야, 이 앞으로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요, 엄청나게 주가가 날아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고점에 매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볼 건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PBR이라고 합니다. PBR은요, BPS 대비 이게 실제적으로 몇 배가 거래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 들었던 게, 예, 6만 6천 원을 예, 16배, 16.16배, 그 다음에 8만 5,500원을 예, 12.58배, 그 다음에 11만 3천 원을 9.49배 계산했더니, 자, 웃기는 거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요. 자,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요. 그냥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에코프로를 지금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대개, 이제 얼마에 사시느냐, 대개 22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어쨌든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 부분은, 10만원대가 되겠죠, 그죠? 10만원대가 되는 겁니다. 예, 10만원대. 10만원대 매수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만원대인데, 엄청나게 주가가 갖고 한번 눌림 주고 크게 갔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제가 이 부분하고 또 이쪽 부분에서 이 회사의 대주주들이 자기들의 물량을 집어던지면서 차익 실현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었죠.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도요. 고점 부분에서 대주주가 그래서 뭐 상무님, 정무님, 뭐 대표이사 할 거 없이요. 고점에서 엄청나게 차익 실현을 한다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고점이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고점에서 자기 물량을 시장에다 던진다는 건요. 그건 악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계속 매수를 하시길래 그러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이제 드렸던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후에 지금 이와 같은 장대 양봉을 만들고서요. 크게 윗골이 달면서요. 거리랑 동반시키면서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매수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매도를 못하는 거예요. 매도를 못하는 거죠. 매도는 아까 보셨듯이 재무제표에서 뭐가 나타날 때
예, 컨센서스, 그러니까 추정치라고 하죠. 에스티메이트가 아, 거기에 23년도, 24, 25년도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면요. 아, 끝났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된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래요. 항상 또 에그프로 차트를 보실 때 제가 지금 넘어갔습니다만 여기까지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는요. 윗꼬리 달고 이제 끝난 부분이고요. 주가가 지금 급하게 이제 올라가면서요. 그죠? 여기서부터 거리랑 동반하면서 한번 눌림 쳤고요. 그리고 재차 상승을 줬는데 여기 지금 거리랑 보이시죠? 그죠? 거리랑 보이시죠? 그죠? 이쪽 캔들보다요. 이쪽 캔들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주가는 올라가나 거리랑이 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그래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이것도 원래 이제 기본 주식 기초 강의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도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밑에 거리랑도 한 번씩 주섬주섬 보시고요.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되는 건요. 지켜야 되는 거는 뭘 본다? 예. 이 회사의 어떤 그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 예, 대주주 지분 20% 이상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가 좋아야 됩니다. 예,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 부채 비율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업이익은 흑자여죠. 적자라는 거는 저 월급도 못 주고 있다는 거고요. 부채 비율은 150% 이하, 그리고 유보율은 1000% 이상. 그리고 마지막 너 이름이 뭐니? BPS를 계산하고요.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보고, 그리고 주봉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월봉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예, 주봉 보시고서, 예, 기존에 지금 기점으로부터 이제 되돌아 봤을 때 직전 고점, 즉, 종가 부분이죠. 그죠? 직전 고점이라고 해서 저, 고가 부분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부분만 잘 헤아리시면 주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예, 근데 안타까운 건요. 에그프로를 지금도 들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에그프로를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보세요. 여기, 1차, 예, 뭐라고 쓰십니까? 107만 5천 원, 2차 107만 5천 원, 3차 107만 6천 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3차 매도라는 거는 에스티메이트인데 이게 25년이고요. 예, 이게 24년이고요. 이게 23년이에요. 에스티메이트 23, 이것도 쓸게요. 이게 25년, 이게 24년, 예, 그리고 얘가 23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뭐래요? 예, 나왔잖아요. 예, 여기, 자, 화면을 다시 크게 갈게요. 좀 놀랄 거 없어요. 참 웃겨요, 그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이쪽 부분. 자, 화면 크게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쪽 부분, 이쪽 부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보면, 야, 5만 600원짜리가 23년, 24년, 25년, 점차적으로 이 회사, 뭐가, 청산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네. 5만원짜리가 10만원이래.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계산해 보라니까 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 이게 그 금액이에요. 얘를 1 곱해 준 거고 얘를 곱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6,000 예, 576 곱하기 16.16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1600%, 1200% 뭐 9배. 이게 똑같아요, 금액이.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깨끗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게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나요? 뭐 이럴 거래.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계산해 보면요. 똑같아요. 예, 107만 5천 원, 107만 5천 원, 107만 6천 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팔아? 1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만 원에 샀는데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10배 간 거잖아요. 그리고 더 가든지 말든지. 항상 그 부근에서는요. 어쨌든 출렁임이 있어요. 거래량도 없고. 그들은 다 떠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죠. 뭐 초전도체도 얘기했고 2차 전지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갈 것 같으면 그러면 저 대주주가 팔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대주주고 여러분들이 CEO고 전무고 상무인데 막 이 종목을 어느 부근에서 막 고점에서 막 매도를 하고 있다. 자기 보유한 종목을 그러면 예? 보유한 그 지분을 막 던진다라고 그러면 그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건 상식인데, 그죠? 예, 상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설명을 예, 드린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매도 위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자,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16.16배, 12.58배, 9.49배입니다. 아셨죠? 예, 금액은
6만 6천 원, 예, 8만 5천 원, 11만 3천 원인데 지금 보시자고 지금. 지금의 에코프로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똑같아요. 5만 606, 2.04배를 계산하면 맞는데 제가 자 23년 1차, 23년 2차, 25년 3차라고 썼는데요. 자, 23년에 대한 거 66576, 예, 85516, 113403 한 번 더 여기 자 66576, 85516, 113403 다시 그죠? 같죠? 근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확인하셨나요? 자, 이게 다릅니다. 이게 다르고요. 이게 달라요. 이걸 바뀌면 안 되잖아요.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대에 계속 머무른다며요. 25년까지. 근데 이게 주가를 고점을 찍고요. 고점 찍고 쭉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가격을 이 가격을 대비해서 이 배수를 시장에서 이게 내려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BPS 청산 가치 대비 5만 원짜리가 23년에는 6만 6천 원 되고 8만 5천 원 되고 11만 3천 원 될 거야. 그러면 25년도에 3년 뒤에는 5만 원짜리가 더블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지금 현재 가격을 이게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내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여기에 써 있어. 뭐 누가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러면 손 대시는 거 아니에요, 주식. 손 대시는 거 하세요.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서요. 이 배수로 계산해 보면은 똑같아요. 83만 4천 원, 83만 4천 원, 83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응? 83만 4천 원. 여러분들은 100만 원에 사셨는데 지금 현재 83만 4천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산 가격까지 갈까요? 그러진 않죠. BPS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격. 여기서 2배 이상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2.5배거든요. 2.5배. 기억하세요. 22년도 6만 6천 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5배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에코프로가 목표가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는 한 12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원성이 자자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 이렇게 주식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대혁명 차트의 배를 벗기다. 자, 에코프로 BM인데요. 이번에는 에코프로 BM인데 얘도 잘 보세요. 이때 당시 제가 방송을 했던 그 부분을 캡처했어요. 여기에 원래 내 모습이 있는데 이때 모습이 너무 초췌해서 자, 이 모습은 제가 캡처해서 뺐고요. 이 화면을 크게 키워봤습니다. 예,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이 키워서 이게 좀 잘렸네. 자, 여기 보면 뭐 16,000원, 21,000원, 29,000원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배수가요, 18.45배, 14.23배, 10.56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BPS가 14,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짜리가 4,000원 되더니 5,000원 되고 5,900원 되더니 갑자기 14,000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22년도에. 예, 14,00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거래되고 있니? PBR입니다, 여기. 예, PBR. 어떻게 거래되고 있니? 했더니 6.5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14,099 곱하기 6.53, 그러니까 653%를 계산하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예, 92,000원이 되는 거예요. 92,000원. 매수는 어디서 한다? 92,000원. 92,000원에 매수하려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뭐 12만원, 13만원 거래되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92,000원을 그냥 아주 쉽게 저는 두 배로 더한 거죠. 그러면 더했더니 184,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원금 회수라고 그랬잖아요. 원금 회수. 그러니까 내가 저 부분에 사서 수익이 났으면 원금을 빼고 수익 난 부분은 까지 거 잃어도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죠?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응? 내가 2만 원 갖고 고수 쳤는데 2만 원 땄어. 그럼 2만 원 주머니 넣고 내 돈 본전 2만 원 갖고 잃어도 속상하진 않잖아요. 내 원금을 잃어버리면 속상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언제 들어가요? 매수는 9만 원대 매수 들어가겠죠. 9만 원이 아니라 지금 뭐 10만 원 뭐 좀 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었더니요, 갑자기 이 부분이죠, 그죠? 색이 좀 틀리죠, 그죠? 에스티메이트가 나오면서 갑자기 금액 여기서도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예, 이 배수를 계산하면요, 똑같아요. 이 금액과 배수를 계산하면 놀랍게도, 예, 31만 2천 원, 31만 1,900원, 크게 그거잖아요. 31만 1,900원. 그러니까 되게 31만 2천 원, 31만 2천 원, 31만 2천 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된 거예요, 금액이. 이렇게.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엄은 언제 산다고요? 이때 산다고요. 여기 이때 사면 되겠죠. 이때 사든지. 상관없어요. 그리고요, 사실 여기서 많이 던졌어요, 이 친구들이. 누가? 대주주가. 그랬다가 이제 한 번 더 튕겨 올라갔습니다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38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38만 원. 뒤로 한번 더 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깨끗하게 하얗게 돼 있다가 갑자기 추정치, 컨센서스, 에스티메이트 그럴 걸을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하자,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치에 다다를 때 어떻게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때 들어온다. 뭘 보고? 뉴스 보고. 누구 얘기 듣고? 친구 얘기 듣고. 아니면 뭐 너튜브 뭐 이런 데서도 뭐 어떤 분이 뭐 이거 사라고 뭐 더 간다고. 예, 그래서 사신 거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똑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똑같습니다. 거래량 들어오면서 바로 윗골이 달아버리죠. 여러분들 들어오는 거 그대로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불법은 아니에요. 그냥 합법이에요. 뭐 합법이에요.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이데일리 TV는 아니고요. 예, 증권방송을 우연치 않게 TV를 열어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그 종목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예, 어디 사시는 어떤 그 좀 나이가 지긋하신 아주머니가 예,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매수를요, 여기 한 37만 원대 하셨대요. 이때 하신 거야. 37만 원대 매수를 하셨대요. 그게 언제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7월 달에 사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7월. 물론 이제 뭐 이때 샀으면 8월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7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위치란 말이에요. 23만 원대. 그래서 이분이 37만 원대 샀는데, 지금 이제 23만 원대, 이제 고개를 하나 넘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전문가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사셨으면 앞에 예, 수익 실현 하실 수 있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봐.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 고점을 어떻게 알아? 고점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이분은 사서 막 오르니까 막 자랑도 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고서 윗골이 달고 크게 떨어지면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말씀을 이제 종목 진단을 하신 건데,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 저기 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모르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알려고 안 하는 게 죄지. 알려고 안 하는 게 죄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이게 반등을 줘서 본인이 산 금액까지 올 거래.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줘가지고 그 위치에. 그런데 이분은 그 물타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 기억으로는 비중이, 예, 비중이요. 비중이, 예, 비중이 한 30%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 뭔 타격은 없지. 그쵸? 그래서 이게 반등을 준대. 기술적 반등을 줘서 그 위치까지 온다. 그럼 다행이죠.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어떤 게 오냐면, 어떤 게 오냐면 잘 봐봐. 자, 2,000원짜리야. 2,000원짜리야. BPS가. 그러면 이걸 두 배 더하면 4,000원이란 말이요. 응? 그럼 4,000원만 가겠어? 한 6,000원도 갈 수가 있겠지. 그죠? 그런데 배수를 정확하게 2.5배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원에 2.5배면 5,000원이에요, 5,000원. 5,000원을 찍고 내려올 때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그지? 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내려올 때도 이 부분에서 중심 부분까지는 튀어 올라오지는 못하나 어쨌든 중심 부분에서 2분의 1, 3분의 2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내려가죠. 주가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맞잖아요. 그죠? 어? 그거는 BPS가 2,000원일 때 5,000원 갔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림이지. 이 파동이 아니 막 10배씩 갔던 종목이 저 제자리 찾아가는데 이게 반등할 일이 뭐 있겠어요? 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장부에. 그래서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었어요. 장부에 그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제대로 나왔어. 고마워요. 아까는 좀 잘렸었는데 잘 보세요. 자, 이게 화면 크게 갈게요. 예. 이때 당시 내가 8월 달에 강의할 때, 자, 14,900원이야. 그럼 이게 없어진 깨끗한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기, 뭐라고 쓰냐면 6.53배. 그러니까 653%야. 14,000원을. 계산해봐, 계산기로. 그러면 92,000원이라고 나와요. 92,000원. 그러면 원래 목표가는 이게 저 두 배요. 18만 4천원 가도 이거는 뭐 큰 돈 버는 거잖아요.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여러분, 주식 사서 막 두 배씩 1,000만 원 샀는데 막 2천 되고 1억 샀는데 2억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매도하느냐. 여기에 있는 그림이 갑자기 없다가 자기네들이 써줘요. 자, 1월과 25년까지 추정치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돼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서 볼 때는 14,000원짜리가 16,000원 됐다가 갑자기 21,000원 됐다가 29,000원까지 간대. 그러면 이게 14,000원짜리가 지금 29,000원 거의 3만 원 가까이 된다라는 거는 야, 앞으로 승승장구 할 거야 라는 거죠. 그죠?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깨끗하게 하얗다가 갑자기 이게 나타나면 끝난 거라고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뭐 얼떨결에 뭐 10만 원에 샀어, 20만 원에 샀어. 샀는데, 예? 보니까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뒀더니 보면 똑같아요. 이게 16,911원을 18.45로 곱하거나 1845% 계산하면 되는 거죠. 21,920원도 14.23배, 그 다음에 29,541원도 10.56배를 계산하면 놀랍게 이렇게 나와요. 31만 2천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산했더니. 그랬더니 웃긴 게 뭐냐면요. 이게 나오고 나서 계산했더니 이 숫자가 나오는데 지금 주가는 어디 있는 줄 알아요? 한 35만 원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우리는 땡큐 그러고 어이구 그러고 얼른 나오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올 때 갑자기 동학개미 여러분들이 팔려고 하는 그 주식을 막 못 사서 그냥 막 줄 서 있는 거야. 유명한 식당 가면 이렇게 쭉 대기하고 있듯이. 알겠죠? 웨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응. 안타깝지만 이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얘를 잘 보셨죠? 지금 보자. 얘 봤죠? 지금 보자. 봐봐요. 아까 20만 원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본전 오냐고. 그런데 봐봐요. 이때랑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92,000원 이렇게 썼죠, 그죠? 예? 매도는 언제 하느냐? 원금 회수 184,000원. 뭐, 이거를 곱해준 거니까. 근데 이후에 주가가 계속 TV나 매체에서 계속 나온 거야. 배터리 막 그러고, 뭐, 배터리 아저씨 막 이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16,300원, 2만 원, 그리고 28,000원. 뭐가 다를까요? 잘 보세요.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자,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쓰냐면 16,900원, 21,000원, 29,000원. 다시 한번. 16,900원, 21,900원, 29,500원, 16,900원, 21,900원. 자, 넘어갈게요. 뭐라고요? 틀리죠. 가격을 다르게 써놓습니다. 가격을. 가격을, 예, 다르게 써놨어요. 그럼 하나 더 봐요. 자,
18배, 14배, 10배. 다시 18.45, 14.24 앞자리만 18배, 14배, 10배. 18, 14, 10. 18, 14, 10. 멀티가 안 되죠. 18, 14, 10. 18, 14, 10. 18, 18, 14, 10. 18, 14, 10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14, 11, 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면 24만 원, 24만 원, 24만 원 나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현재 이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에스티메이트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회귀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회귀. 24만 원? 다시 반등 준다고요? 일이 온다니까, 일이. 일이 다시 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주식이 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엄청나게 주식이 올랐어요. 막 10배, 뭐 열 몇 배 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한 2, 3개월 있다가 다시 또 그 기준으로부터 뭐 열 몇 배 가요? 아니, 그럴 일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셨죠? 기억하세요. 예. 네. 기억하세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 요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요. 아, 물론 이제 그 배터리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뭐 물론 이 종목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을 보면요. 정상적인 괜찮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BPS 계산하시고 에스티메이트 계산하셔서 아직까지 이 표시가 안 된 이게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이거 있잖아요. 예, 예. 종목 진단하셨던 그 아주머니 나중에 이거 없어져. 예, 하얘진다고요. 어떻게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예, 예. 이 자리가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이렇게 하얗게 다시 이 위치가 이게 장부 봤더니 깨끗해져. 아셨죠? 깨끗해진다고. 이 깨끗해질 때쯤 되면은 이미 이제 20만 원이 10만 원 되고요. 뭐 다시 9만 원, 7만 원대 이제 주가가 머문 상태에서 계속 주가가 크게 가고요. 가격 조정 주고 뭐를 거쳐야 돼요? 기간 조정을 거쳐야 되니까 기간 조정을. 그때 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죠?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8월 달에 강의 드렸던 그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약간 지금 목감기가 왔어요. 소리를 좀 쩌렁쩌렁 지르고 싶은데 예. 제가 좀 힘을 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주 여러분 주식은 저 위험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아니고요. 그러면 위험 자산 중에서도요, 덜 위험한 그런 자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이 있는 거예요. 무슨 저 기술적 분석의 캔들 매매가 아니고, 사야 되는 캔들, 사지 말아야 되는 캔들이 아니고, 사야 되는 종목과 사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앞서 보여드린 대로 에코프로, 에코프로 위험을 지금 저 뒷곁에서 뭐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은 바닥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고 조정이고요. 아시겠죠? 자, 앞서 전하는 말씀을 잠깐 저 들으셨겠지만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심장이라고 하는 이 대전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이제 말씀을 다시 재차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격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있는데요. 예, 이 방송을 저 생방송으로 좀
예, 11시 방송에 보시는 혹시 시청자가 계시다면은 멀리 계시는 분은요, 뭐 고속버스를 타고 오시든 어떤 기차 예매를 하시든 뭐 그러셔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자리가 몇 개 남았으니까 TV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예, 같이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 주식은요 정말 잘하면 전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따라하세요, 그죠? 예, 대중과 함께 가지 마시고 혼자 예, 고독하게 삶을 사시는 게 주식인데 자 그렇게 살면 괜찮아요. 자 종목 하나 더 볼까요? 자 이 종목은요 포스코 DX라는 종목이죠. 기억나시나요? 예, 이 종목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 간다고 그랬죠? 어디요? 예, 집 이사 간다고. 예, 대전에서 강남으로 이사 간대요. 그래서 포스코 DX에 대해서 예, 설명을 예, 드렸었습니다. 이 종목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보세요. 22년도 화면 크게 갑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대혁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그때 당시 방송했던 예, 방송 화면을 캡처를 떠온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2718, 230% 그랬더니, 6251원 나오는데, 이걸 두 배 계산했더니, 12,500원이더라. 이사 간대요. 그게 호재랍니다. 그래서 22년, 이때 자료 보니까, 여기 금액이 써 있죠. 2718원을 2.3배, 2.3. 그러니까, 2718 곱하기, 예, 2.3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230배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6,000원인데 그러면 6,000원에 매수해서 매도는 12,000원에 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에스티메이트가 안 나오면 예 원금은 회수하시고 딴 돈만 그냥 가만히 두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재밌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내가 팔 때쯤 즉 2,000원짜리가 12,000원을 넘어버리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그 뭘 봐야 돼요? 에스티메이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응? 응. 에스티메이트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 포스코 DX는 어디서 사야 돼? 여기서 하는 거죠. 여기서 매수하는 거죠. 응. 그 얘기 어디까지 갔어요? 이때 금액대 대비해가지고요. 그 10배 가세요, 10배. 10배. 무더기.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세 무더기. 예. 그리고 이거를 한 판, 두 판, 삼세 판. 그잖아요? 다시 한번 뒤로 살짝 한번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얼마라고요? 2,000원짜리예요. 얼마까지 갔다고요? 5만원. 그런데, 얘가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다? 2.3배. 그럼 6,200원대 사야지. 그러니까 이때 사면 되죠, 이때. 이때 사면 되겠죠, 그죠? 뭐 이때 매수하면 되죠. 목표가는 12,000원이라니까. 그러면 12,000원대에 원금은 빼시고 딴 돈만 수익난 부분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보는 거예요? 에스티메이트. 장부 에스티메이트. 자, 사랑하는 대한민국, 예, 2천여 명의, 전문가님들께 구합니다. 예. 매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에스티메이트. 자, 보실게요. 그러고 나서요, 조금 있다가, 어디 부근에, 여기, 이 부근에서, 잘 보세요. 이 부근에서, 갑자기, 훅! 이렇게 하고 나와요. 뭐야? 자, 보세요. 색이 다르죠, 그죠? 이 색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이게, 추정치 에스티메이트요. 이게 나온 거야. 뭐라고 나왔냐면 2,700원이 3,000원이래. 22년도. 그리고 24년도에 2,700원째가 4,000원까지 갈 수 있대. 뭐가 청산 가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속임수가 있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보면, 자, 보이시죠? 3,138원 곱하기, 지금 몇 배입니까? 15배. 1,517%죠? 15.17배 계산했더니,
47,6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스티메이트가 언제 나오느냐? 5만 원대 나와요. 어? 나 47,000원에 팔으려고 하는데 어? 5만 1,000원, 52,000원이네. 어, 미안해. 없으면 간 줄 알아. 떠날 때 말 없이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4,000원에다가 4,600원 11.8배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올까? 응? 어떻게 나올까? 얘도 똑같아요. 포스코 DX도 똑같아요. 여기서 캔들이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러면 거리량도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아야 되고요. 이거보다 거리량이 또 훨씬 많아야 돼요. 근데 점차적으로 거리량이 줄어드는 모습이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훅 꺼져버리죠. 장대양봉의 거리량은 꺼져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예, 말 그대로 꺼지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하나를 더 봐요. 이거 4,000원. 그러니까 24년도에 대한 추정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깨끗하다 갑자기 훅 나타나면서 4,006원 곱하기 11.8배, 1188% 계산했더니 4,700원. 똑같죠? 아까도 4,700원, 얘도 4,700원. 응? 여기서 볼 때는 점진적으로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냥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제자리로. 얘도 4,700원. 예, 얘도 4,700원. 예, 얘도 4,700원. 아셨죠? 그리고 장대양봉 나오면서 캔들은 점점 커지는데 거리량은 줄어든다. 벌써 나왔겠죠? 그렇죠? 그들은 벌써 도망 나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내가 이 화면을 직접 이렇게 캡처를 뜬 겁니다. 지금 현재 포스코 DX 채무제표를 보시면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이 방송을 지금 오늘 23년 10월 18일 밤 11시에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러분은 HTS를 열어서 직접 재무제표를 보시면 지금은 깨끗합니다. 이거를 철수한 거예요. 써놨어야죠.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기준, 본인만의 원칙을 가지고 주식을 하셔야지 그저 귀동량으로. 저도 TV에서 방송을 합니다만 아무도 믿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본인만 믿으시는 거예요. 저도 믿지 마세요. 본인만 믿으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 해보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이라니까요, 주식은. 근데 그 안에서 2,400개 중에서 그나마 위험자산인데 좀 안전한 거를 찾았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 한 12개 정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종목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거리랑 뭐 들어오면서 갑자기 툭툭 움직이면요. 그 매매하세요. 매도는 아까처럼 이렇게 써 있겠죠. 그럼 매도하세요. 예. 네. 그리고 냅둬요, 그냥. 내가 나올 때쯤이면요. 누군가 들어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에 제가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은요. 왜 개인이다. 개인에서 나와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과 똑같이 매매를 하시면 주식해서 그렇게 잃을 일이 없어요. 이거 보고 너무 허망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요. 그러면 어디 가서 따져요? 이거 왜 이거를 써놨습니까? 나는 이거 먹고 한 건데 왜 이거 안 써 있습니까? 이거 좀 있으면 나중에 또 때 되면 뭐 써지겠죠. 아니면 영원히 안 써지든가. 상적으로 생각 봐요. 예? 여러분들이 이 세력이야. 가만히 있다가 이 종목을 무려 10배를 뽑아냈다고요. 그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10배를 올려요? 못 가요. 그렇게. 그럴 일 없어요.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건요. 안 가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안 갈지는. 언제까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 뭐 20년 동안 안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이 다 됐는데요. LNF 하나 더 볼게요. 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부터 이사 간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간다고.
뭐 어디로 간대요, 하여간.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요, 이때 당시에도 제가 좀 특이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에스티메이트가 20년, 21년, 22년 자체를 계산했더니 이건 가격이 각각 좀 특이하게 나오더라. 각각 특이하게 나오고 예, 좀 희한한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 그러고 나서 이쪽 에스티메이트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를 이게 지금 제 손 모습인데 얼마나 그냥 열심히 방송을 했던지, 저도 이제 지난 방송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과 TV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예, 복귀를 좀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지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싹 깨끗하게 에스티메이트 추정치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부터는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와서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춥습니다.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대전에서 개인적으로 무료 강연회를 예, 여러분들 선착순 10명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요.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